자, 오늘은 시편 68편을 읽었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적을 흩으시고 그리고 이겨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 시가 바로 이 68편의 시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 바로 시편 68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는 주 앞에서 도망이다. 예,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볼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이것은 위엄과 권위,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 같아요. 원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모든 원수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만다. 이게 마치 뭐 같이 연기가 불려가듯이, 연기가 불려가듯이 불 앞에서 미리 녹음 같이 이렇게 흩어집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우리가 대적이 있을 때 힘들 때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스데반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하나님 서셨다니, 우리 주님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잖아요. 예, 서신 서 계시는 하나님, 지금 싸우시는 하나님, 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죠. 그래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앞에서 우리 뛰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다윗이 그냥 아래대로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추고 노래하듯이 우리 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그렇게 생각해.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야 돼. 아,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요, 계속 다가오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보면은 막 그냥, 우울증이 막 그냥 이렇게 오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예? 이 나이가 들고 자녀들 다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우리 때가 되면 이제 그때는 뭐야? 예? 그때는 하는 게 없는 거야, 하는 게.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들려요. 예? 우리 김성 교사님 같은 이제 선교를 막 하고 일을 하다가 집에 와서 뭐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그래서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세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작은 걸 해도 좋아. 작은 걸.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요 그 우울증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그 이루어진 성취된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적이 물러가고 하는 그 전쟁의 승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은 요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하나가 딱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지, 뭐. 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뭐큰 꿈을 가지려고 그러면 크게 해보려고 하면, 아이고, 나이가 든 사람이 뭘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고 먼저 지레기가 겁을 먹고 못한단 말이지. 근데, 아, 그렇게 못하겠으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 하자. 작은 것이라도. 예? 내가 뭐 옆에서 하는 전도를 좀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지. 뭐 계속 기도하고 그다음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하는 그 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뭐 그림을 그리고 글쎄 글을 하나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좀 멋있는 편지 하나 써보자. 그래서 그 하나 딱 만들어 혼자 쭈글쭈글 읽어가고 설레고 읽으면 그게 기쁜 거야. 그게 즐거운 거지. 이런 작은 소망이라도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벗어나고 그 성취됨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뭐큰거 해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작은 거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
뭐 늙은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고 꼭 유치원 애들 그림 그리듯이 그림을 그리더라도 아 이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예쁘잖아요 왜? 그러면서 거기다 또 그런 한자 따놓고서 아 그거 기뻐하는 거지 즐거워하고 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내 안에 찾아오는 원수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는 게이 사탄은 틈만 봤다면 막 막 들이밀어 가지고 내 생각을 갖다가 좀먹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하고 어지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기만 해도 그 일을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마음이 약하게 만들고 혼란케 만들거든. 근데 이런 작은 하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도 그 일을 성취해진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한순간 크든지 작든지 내가 할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여기서 내가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뛰놀리라.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성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이 고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 하나님 말 하나님이 없으면요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 뭐를 많이 해봐도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서도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예? 이살 맛이 없는 거야 그냥 뭐 좋은 거 먹겠다는 게 좋은 거 계속 먹어봐 며칠만 먹어봐 예? 그래서 또 먹을 것 없나 요러고 앉았지. 그래 봐야 메마른 땅이 계속 마음은 메마른 거야. 마음은 메말르고 고쳐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황무지가 되거든요. 자꾸 황무지가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때요? 예,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고 고독한 자들을 어떻게 가족과 함께 가족처럼 만들어 주신대 갇힌 자들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는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걸 통하여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요즘에 단풍이 들고 그러면 단풍을 보고 그냥 좋아하는 게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저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네. 이 하늘이 저렇게 파랗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하는 거지. 세상 사람이 저 미쳤네, 저거. 정신 이상하네. 아, 그래도 저 다윗이 뭐, 정상적인 사람이. 다윗이, 예? 뭐, 춤추고 노래하니까 뭐, 미갈이 저거 미쳤구나, 그랬잖아. 예. 세상은 그러더라도 나는 주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 원수마귀가 막 그냥 열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혼자 그냥 예? 세상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지 말고 날마다 주의 때를 따라 복된 선악들을 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밭이 그 소산을 내리 전원이 부족해야 돼요.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할렐루야.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 말씀. 예, 복된 선악비를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날마다 주셔서 내 마음의 황폐한 땅을 갖다가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마귀를 와서 그냥 자꾸 내 마음을 도둑질해서 황폐하게 만들고 거치게 만들고 광야 사막으로 만들고 그래서 슬프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쓸쓸하게 만들려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 다 쫓아버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복된 선악비가 쏟아지도록 날마다 주를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신대. 앞서 가셔서 다 길을 준비해. 나는 그 발자취만 착착착 지금 밟고 가면 돼. 눈이 막 왔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왔을 때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발자취를 탁탁 남겨 놓으면 뒤에 가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밟은 자리를 탁탁탁 밟고 가는 거잖아. 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내 앞서 가시니까. 난그 발만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산, 시내 산도 하나님 앞,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니, 하나님 가시니까 모든 땅이 진동하고 막 그냥 물러갈 건 물러가고 춤출 건 춤추고 노래할 건 노래하고 할렐루야. 산도 들도 땅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예, 흡족한 비를, 예, 때를 따라 선악비를 내리고 내리되 복된 선악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그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가난한 자들로 해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요 때를 따라 선악비가 내려야 돼요. 선악비가 안 내리면 이게 황폐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악비인데 어떤 선악비? 복된 선악비. 복된 선악비가 우리 내려야 돼. 은혜의 선악비가 내려서 내 마음을 참이 풍요롭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만드는 거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막 그냥 내려주신다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내려주는데, 이게 자꾸 좀뭐이 생각 저런 세상의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흩어지거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메마른 땅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날마다 이렇게 선악비를 주셔. 선악비지. 그래가지고 복된 선악비를 주시니까. 그래서 땅에 밭에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 그런즉 그리한즉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복된 선악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막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냥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 보세요. 그래서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밭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는도다. 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뭐예요? 복된 선악비거든. 복된 말씀이거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흡족하게 되니까 나를 공격해와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쓸쓸하고 우울증 들게 만들고 모든 일이 안 되니까 짜증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다 물리쳐. 그리고 모두가 그 탈취물을 나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나누는 것이고,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래서 큰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아, 참 멋있다. 전능인 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문에 눈이 날린 것.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예, 높은 산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높은 산이 산에 계신 하나님, 그 높은 산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된다니까. 세상이 다 쳐다보고,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밤낮 즐거워하고 살지? 밤낮 무엇 때문에 저렇게 뭐가 저렇게 좋아서 살지? 다 쳐다본다니까.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돼. 할렐루야. 예, 내가 높은 산이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높은 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쳐다보고 다. 예, 하나님이 병거는 천천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것 같다. 주께서 높은 산에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며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소.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 칭찬한대. 선물을 주고 모든 걸다 가지고 와서 막 바친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강건해지고 내 마음속에 복된 선악비가 내리고 풍성해지면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 다 메말라 버렸거든. 하나님이 없는 밭에 메마른 광야 같거든.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밤낮 웃지?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지? 그러니 전부 다 쳐다보는 거야. 다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그에게 가서 당신의 비결이 뭐야? 어떻게든 그렇게 살수 있어? 와서 자꾸 저 얘기하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그러지는 거예요. 그러지는 게. 이게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와서 그랬네. 그래서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침을 치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침을 져주신대요. 믿습니까? 예. 네. 왜 혼자 걱정하고 있어?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야, 고민아, 물러가라. 짐들아, 다 물러가라.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위한 깃발이로다. 바지가 내려가든지 치마가 벗겨지든지 나는 춤추어 노래하리로다.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 짐을 날마다 져주신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들이 그의 원수들이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실 내가 그들을 바산에 돌아오게 하며 바산에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내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다. 아이고, 우리 집에 있는 개도, 예? 원수들한테 얻을 것을 가지고 배불리겠대. 아, 얼마나 멋있어, 그죠? 예?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예? 우리가 키우는 개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여주신대.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지. 할렐루야! 예, 오늘 또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얼굴 찡그리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다니지 말고 확 얼굴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야 하늘이 창공을 향해 한번 날려보라고 날려보. 예, 그냥 멋진 이 나무와 모든 것을 보고 이야 너희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다 나를 위해 만들어 주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라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야지. 아이고, 낙엽 떨어지니 쓸쓸하구나. 아이고, 청승 그만 떨고. 그런 사람 메말라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선악비를 주니, 복된 선악비를 주시는 거야. 이야, 아름답구나. 예. 그런 거야. 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다. 속어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군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고초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서 그들을 축하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술불르니 고난곡 고관과 납달리 고관이 있도다. 모두가 다 찬양한대. 하나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찬양해. 네 하나님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니 쉬고 은쪽알 발을 밟으시다.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이 전쟁을 지는 게다 흩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굴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이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땅이 왕들아 왕국들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 모두가 다 나처럼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하고 감사하라 해요. 예적 하늘은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 하나님 되어 천둥 번개를 치고 찬양하고 높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이시여.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지어다. 그의 위엄이 하늘 위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냥 밖구석이 처박혀 가지고 내가 왜 무슨 맛으로 사나 왜 이렇게 사나 이러지 말고 밖으로 튀쳐나가서 하늘을 막 날려보라고. 그냥 오늘날같이 막 이렇게 창공이 코발트 색깔이 멋있을 때 하늘을 한번 빵껏 날려보세요. 그러면 막 그냥 수없이 많은 울긋불긋한 단풍들이야 우리를 향해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춤추고 노래할 것이. 우리도 같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우리 한번 멋있게 살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이 복된 선악과가 내려 걸음직이 풍성하고 충만해가지고 넘쳐난 그런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뭐냐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니까 그 밭에서 과운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땅이 그 소산을 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오늘 만들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